친구들과 밤에 선생님 몰래 학교에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못 봤겠지? 얘들아, 나왔어.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네. 그래도 오긴 했으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 난 또 무서워서 안 오는 줄 알았잖아. 하나도 안 무섭거든. 내가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가져왔으니까 기대해도 좋아. 자, 그럼 시작할게. 모두들 괴담 동아리에 온 것을 환영해. 나는 괴담 동아리 부장 댕댕이라고 한다. 모두들 알겠지만 우리 괴담 동아리는 밤 9시에 학교에 몰래 들어와서 한 명씩 자기가 준비해온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일 무서운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는 내가 준비한 우리 괴담 동아리에 어울릴만한 상품을 준비했지? 상품? 도대체 뭘까? 상품도 엄청 무서운 그런 상품이겠지. 그건 바로 뮤트 띠뿌시. 크레이지! 상품이 좋긴 한데 그게 괴담 동아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람? 차별아, 말 대꾸하지 마. 자, 그러면 나부터 무서운 이야기 시작할게. 나는 늦은 밤에 학교에서 너무 똥이 마려웠어. 집 가기 전엔 싸버릴 것 같아서 무섭지만 학교에서 똥을 싸고 가려고 했지. 결국 난 무서움도 참고 똥도 참으면서 화장실로 달려갔어. 근데 그날따라 묘하게 학교 분위기가 더 조용하고 소리가 더 울리는 거 있지? 그렇게 난 화장실 변기에 앉았어. 그리고 쾌변을 했지.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 학교엔 나 말고 아무도 없었을 텐데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너무 무서워서 숨죽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야. 사람 있어요! 나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안에 사람이 있다고 해버렸지. 절대 그래선 안 되었었는데 말이야. 왜냐고? 너네 혹시 노크 귀신이라고 들어봤어? 만약 내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이 맞으면 노크를 두 번, 틀리면 노크를 한 번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나는 노크 귀신이 날 찾아왔구나 생각했지. 무슨 질문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질문을 했어. 혹시 사람이 아니신가요? 그럼 당신은 귀신인가요? 당신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이렇게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으면 돌아오는 건 고요뿐이었어. 그럼 당신은 남자인가요? 난 이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왜냐고? 남자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던 거지. 나는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혹시 혼자 오셨나요? 난 이때부터 겁에 질리기 시작했지.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마지막으로 물어봤어. 혹시 여러 명이서 오셨다면 오신 수만큼 문을 두들겨 주세요. 아니, 하나 무섭네. 에? 리아야, 너 쌌니? 자, 얘들아, 이제 내 이야기를 할 때가 됐네.
내 이야기는 진짜 싫으니까 지릴 준비해. 난 이미 지렸는데. 진짜 진짜 어두운 밤 길거리였어. 나는 학원이 끝나고 엄마가 바빠 데리러 오지 않아서 늦은 시간에 혼자 집에 귀가하고 있었지. 그런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난 오싹한 기분에 더 빠르게 걸었어.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점점 더 빨리 걸어오르고 있지? 난 그래서 정말 무서웠어. 그때 어느 날 책에서 읽은 걸 생각해냈지.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으면 밝은 데서 쫓아오는 사람을 바라보며 저를 왜 쫓아오시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라고. 그래서 나는 최대한 우리 집 쪽으로 뛰어왔어. 그리고 우리 집 앞에서 뒤를 확 돌아 소리 질렀지. 왜 쫓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예쁘다지만 이렇게 따라오는 건 싫다고요. 동네 사람들 도와주세요! 그러자 나를 쫓아오던 아저씨는 걸음걸이를 멈췄지. 나는 계속 아저씨한테 말을 걸었어. 그러자 점점 아저씨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하는 거야. 그리고 집에서 엄마가 나오더니 그 아저씨는 도망을 갔지. 근데 나중에 우리 집 앞 CCTV를 돌려보니까 나는 허공에다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 하나도 안 무섭네. 그치 리아야? 그치 저메리가 뭐가 이쁘다고 남자가 널 쫓아가. 저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거 실화 아니지? 뭐래, 지금 무서워서 오줌이 한강처럼 흐르는구만. 얘들아, 이제 내 차례야. 얘들아, 너희들 다 기를 준비를 해. 내가 하는 이야기는 말이야, 되게 무서운 이야기거든. 옛날에 순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엄마가 심부름으로 채소를 사라고 했대. 그래서 무와 오이를 사왔는데 엄마는 무는 필요 없다면서 먹든지 버리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무가 엄청 서운했대.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 어때 엄청 무섭지? 야, 너 우리 괴담 동아리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나도 찬성. 너무 무서워. 얼만큼 싼 거야? 늑대야, 너 무서운 이야기 너무 잘한다. 에이, 강채란이 너무하잖아. 리아는 무서워했잖아. 그럼 된 거지. 그럼 이제 내 차례군. 다들 정신줄 단단히 잡으라고. 내가 해줄 이야기는 현재 우리일 수도 있어. 우리처럼 이렇게 밤에 학교에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귀신이 몰래 들어와 마치 우리랑 함께 있었던 척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너무 위화감이 없어서 그 귀신이 우리랑 대화하는 것도 눈치도 못 챈다는 거지. 지금 이 말을 하는 내가 귀신일 수도 있다는 거야. 너같이 멍청한 귀신은 나 혼자서도 퇴마가 가능하겠다. 댕댕아, 내가 아직 리아로 보여.
에휴, 댕댕아, 저게 뭐가 무섭니? 그냥 멍청한 바보 같구만. 그거로 빙빵뽕. 뭐야,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 응? 근데 왜 우리 다섯 명이야? 어? 누구야? 얘들아, 너네 진짜 재밌다. 엄마 귀신이야! 나도 같이 가! 내가 지어낸 이야기. 안녕!